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평생 월급으로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돈을 쓰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청년들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세상이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승님의 훌륭한 법문을 청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법문을 꼭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의식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한다고 하거들랑 오늘 법문을 꼭 들려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근본이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 데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씨를, 내 종자를 반드시 뿌려서 대를 잘 이어가게끔 하는 게 두 번째 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본은 남자를 만들어 놓을 때 여자 음을 만나서 바르게 업을 풀으라고 만들어 놨고 여자를 만들어 놓을 때 남자를 반드시 만나서 업을 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양 법칙으로. 그러면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할지라도 한 번은 결혼을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혼하려고 목적 두고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혼 두려워서 결혼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혼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다든가 집값이 올라서 결혼 안 한다든가 돈 버는 게 힘들다고 결혼 안 한다든가 이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 게 첫째 근본이에요. 그러면 빛나게 산다는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보람 있게, 뜻 있게, 의미 있게 내 목적과 이념을 세워서 사는 인생이 빛나게 사는 인생이에요. 나아가서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왔다면 내가 반드시 씨를 뿌리고 흔적을 남기는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가더라도 숙제를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남기게 되면 그 종자가 또 다시 태어나서 보세요. 내가 못한 숙제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명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자손을 둘 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때가 되면 이 육신을 놓고 갑니다.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간다. 근데 내 자손이 있을 때는 내 영혼의 기운과 육신의 기운이 자손한테 다 전달되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놓지만 내 유전자 기운, 영혼의 유전자, 마음의 유전자, 생각의 유전자, 육신의 유전자, 모든 에너지 유전자를 자손한테 연결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이 빛나면 나 또한 또 더 빛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형편, 조건, 환경이 될 때는 음양 법칙으로 결혼해서 전생에 못다한 업을 풀고 빚도 갚고 부부는 빚쟁이가 만나는 겁니다. 빚도 갚고 그 여한과 업도 풀고 그 다음에 종자 씨앗을 바르게 남겨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씨를 뿌리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 교육을 못 시키고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은 슬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또한 하늘의 뜻이고 인연이니까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해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을 때는 1차에 머물러도 관계는 없다. 근데 내 환경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될 때는 음양법칙으로 결혼을 하고 씨를 남기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걸 거부하지는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꼭 나라에 좋은 일을 해야만이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를 위해 득되게도 살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이 사회를 번영시키는 것도 역사적 사명을 띈 것이며 역사적 사명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노력하는 것도 역사적 사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꼭 국가에 가서 목숨을 바쳐야만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할 수 있을 때는 결혼을 해서 종자 씨앗을 남기고 이 자손이 대대손손 어느 대에 가서 크게 이름을 얻든 이름을 못 얻든 이 나라를 번영시키는 데 일조하게 그럼 돕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란 뜻입니다. 혹여 이 법문을 듣고 나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슬퍼 이렇게 할까 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설령 결혼할 조건도 아니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결혼도 못했고 또 자손을 낳을 입장이라서 못 낳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일대에서 일대란 말은 내 자신 스스로 업을 다 풀고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서 호련히 집착 없이 뜻깊게 살다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가라는 또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역할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될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 혼자 빛나게 살다가 아주 호련히 집착 없이 가야 될 운명도 있고 당신은 짧은 사명이라서 당신 혼자 빛나게 살다 가야 될 이유도 있는 거다. 짧은 사명이란 말은 우리가 대대손손 책임져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당신 혼자 인생을 불사르고 가야 될 그런 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설령 살다 간다 해서 그것을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 크게 보았을 때 우리는 대를 이어서 결혼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자손을 둘 필요도 있고 종자를 남겨서 앞으로 대대손손 이 나라를 번영시키게끔 노력할 가치와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월세 살고 월세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도 했고 우리 집 없이도 애기 낳고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전세도 못 얻고 월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전세로 시작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월세방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방 한 칸 이렇게 겨우 의탁해서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오늘날까지 부모님들이 살아왔고 이 정도 사회를 일으킨 겁니다. 옛날 우리 선조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집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환경 조건을 갖추어서 결혼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환경 조건은 너무 미약했고 우리들 시대만 해도 환경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손을 성장시켰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뜻은 사회 구성원을 번영시켰다. 근데 현시대에 와가지고 집 탓하고 뭐냐면 집값이 올라서 결혼하기 싫다? 전세가 올라서 결혼하기 싫다? 이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시대에 맞게 다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질량으로 복을 주었고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 오른 만큼 질량으로 복을 주었고 또 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만한 환경 조건을 주어서 살게끔 만들어주지 집값 올랐다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장가도 못 가게 만드는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인드로 환경에 맞춰 노력하면 다 가능해진다. 욕심의 잣대로 무엇인가 큰 걸 얻고자 하고 환경적으로 떳떳하고 싶어하고 환경적으로 편하고 싶어하고 물질을 갖추고 싶어하고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걸 이루고 싶은 욕심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 마음이 생기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응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적응을 하고 이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그 수준에 맞는 인연이 꼭 오고 협조할 인연이 오고 결혼해서 살 인연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300만 원 벌이가 되고 내가 200만 원 벌이가 돼요. 그러면 둘이 맞벌이하면서 내가 비록 월세를 살더라도 그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부부가 노력을 하지 그 200만 원 그 월급 받는 부인이 당신 1000만 원 안 벌어온다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서로 협조하고 적응을 하지.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또 적응을 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그 환경의 적응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응을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적응하고 그 환경에 맞게 노력하게 돼 있다. 다 밥새끼는 먹었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산다는 겁니다. 더 호화롭냐 호화롭지 못하냐 좀 어려운 환경이냐 조금 덜 어려운 환경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겸손하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서 결혼을 했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월세를 살아요. 그리고 근근히 서로 협조해서 살아.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 그렇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바르게 노력하면 내 복, 남편 복, 자식 복, 기운을 주어서 다 살게 만들어준다. 이 사회가 물질 만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못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물질 세계에는 물질 세계만큼 질량을 주고 방법을 찾아준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고 부정적 생각을 떨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긍정 마인드로 겸손하게 그 환경에 맞게 노력하면 하느님은 거기에 맞게 기운도 실어주고 반드시 결혼해서 살 수 있게 그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보세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아. 전세거리도 없어. 근데 마음만 높아. 그리고 막 있는 여자, 잘생긴 여자, 미인 여자 막 택하고 싶어. 직장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미인이고 능력도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늘 그 여자를 찾는다면 오겠습니까? 나는 때거리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근데 이 내 어려운 환경을 다 채워줄 여자를 얻으려고 욕심의 잣대를 가지고 여자를 얻는다면 오겠냐 이 말이에요. 내 환경에 맞는 여성을 내가 다 봐보세요. 내 환경에 맞는 여성,
내 이 조건을 감당할 여성을 내게 겸손하게 택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면 다 그 환경에 맞는 인연이 온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조건과 환경이나 능력이나 모든 게 부족해.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죠. 좀 이렇게 왕자탄, 저 왕자, 백마탄 왕자, 왕자탄이 아니고 백마탄 왕자, 응? 능력이 출중한 젠틀맨, 에? 인물 좋은 젠틀맨, 이런 능력자를 내가 만나서 뭔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그 심리. 나는 때거리도 없고 나는 전세거리도 없어.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뭔가 팔자를 고쳐보고 싶은 심리에서 남자를 구하려고 하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노처녀가 되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고. 근데 내 능력을 직시하고 내 능력에 맞게 겸손하게 요 정도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바르게 노력한다면 내 수준에 맞는 인연은 오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물질, 조건이 안 좋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커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욕심의 잣대로 사회를 바라보지 말고 겸손하게 내 환경과 내 입장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노력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이해시켜서 장가를 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 조건이 100에서 30%만 돼도 노력을 해서 결혼을 시키라는 뜻입니다.